안 괜찮아요? 저기 오늘 어머니 완전 저기압이시거든요. 우리 둘이 있는 걸 이렇게 들키면 저 진짜 쫓겨나요. 빨리 가세요. 잠깐만요. 눈물 나는데. 잠깐 봐봐요. 아, 괜찮아요. 봐봐요. 고춧가루 들어갔네. 내가 불어줄게. 잠깐만요. 나온다 나온다. 됐어 됐어. 여깄다. 지금 뭐 하는 거야? 오징어 너. 우리 차 교수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어머니. 아, 저 인혁 씨 뭐, 눈에 뭐가 들어가서요. 제가. 됐어. 자넨 조용해. 오징어 너. 내가 분명히 말했지. 우리 아들 옆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. 그런데 아침 대바람부터 차 교수한테 꼬리를 쳐?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됐어. 당장 이 집에서 나가. 네? 정말 오해세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오해? 불려시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꼬랑지 살살 흔드는 걸 내가 봤는데 오해? 이건 완전히 마음먹고 꼬시자는 거 아니야. 꼬시다뇨. 저 아드님한테 관심 조금도 없어요. 왜냐면 저 사귀는 사람 있어요. 응? 저 애인 있다고요. 엄청 사랑해요. 진짜예요? 너 거짓부렁으로 속이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제가 연예인이라서 비밀 연애한 거예요. 전 임자가 있는 몸이라고요. 정말이에요. 저 아드님한테 관심 요만큼도 없어요.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? 봐요. 애인한테 전화 온 거거든요. 여보세요? 어머 자기야. 나 보고 싶어서 전화했구나. 조금만 참어. 나도 사랑하지. 자기도 나 사랑하지? 아니, 난 너 아니야. 나도 취향이라는 게 있어. 나도 그 맘 알지. 그럼 안녕. 뽀뽀. 언제부터 날... 아, 진짜 이놈의 매력. 아, 너 왜 숨겨지지가 않니? 인형 숙소 그랬어? 그게 구하고 있는데 인형이 요구사항이 하도 까다로워서요. 원하는 대로 해줘. 인형이 거기서 빨리 나오는 게 좋으니까. 보셨죠? 저 정말 애인 있어요. 아, 그럼 진작 말하지. 전 연예인이잖아요. 비밀 연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. 여기 계신 분들도 비밀 지켜주실 거죠? 알았어. 아이고, 관심도 없어. 아, 차 교수. 네. 자네한테 순이 들어왔어. 아주 대단한 집에 대단한 아가씨야. 그러니까 자네는 그냥 이 애미만 무조건 믿고 선 봐. 시간은 내일 모레야. 네, 선 볼게요. 네? 네? 왜들 놀래? 아니, 그냥 기뻐서요. 그쵸? 네, 그렇죠. KBS